오늘은 간만에 해운대 야간 연습하러 왔습니다. 지인들이랑. 오늘은 제가 원래 필드에서 싱글을 하거나 이븐을 칠 때는 패턴이 똑같아요. 18홀 동안 드라이버가 잘 맞고 공이 안 죽으면은 거의 대부분 뭐 숏게임 아니면은 뭐 웨지, 숏아이언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숏아이언 들고 뭐 그린 올려서 파하기는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하고 버디 몇개 하고 뭐 보기 몇개 하면은 싱글 뭐 이븐 그리고 언더를 한번 쳐봤는데 해서 드라이버 잘 맞으면은 싱글하고 드라이버 안 맞으면은 막 90타도 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한 미드라이언을 많이 칠 기회가 없으니까 미드라이언을 한번 잘 쳐볼까 해서 오늘은 드라이버를 아예 안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드라이버를 치면 무조건 숏아이언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싱글랭스 아이언, 그리고 싱글랭스 아이언을 보통 저는 싱글랭스 아이언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롱아이언은 저도 아직까지는 싱글랭스 아이언을 치는 게그 전까지는 겁이 났었거든요. 왜냐면 롱아이언은 싱글랭스가 좀 어렵습니다. 네, 스피드가 안 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이언 스피드가 워낙 많이 나서 이제는 싱글랭스 중에서도 3번, 4번, 6번 길이에 3번, 4번도 칠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싱글랭스 중에 제가 공부하는 우드, 싱글랭스 우드 15도 하나, 그 다음에 투랭스라고 5번 길이에 18도짜리가 있거든요. 그건 2번이죠, 원래는. 2번. 그리고 나머지는 3번부터 피칭, 샌드, 갭, 피칭, 갭 엣지, 샌드, 그 다음에 58도, 로브 엣지까지 전부 다 풀셋으로 전부 다 싱글랭스를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라운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미드라이언을 치고 하면은 뭐 그린온을 많이 못 시킬 거니까 한 보기 플레이 정도 그냥 예상을 하고 한번 잘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